The 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, won't you come along? 설인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요, 발로 키우는 봄꽃 식물 세 종류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아주가이고요. 두 번째는 꽃잔디입니다. 많이 들어보셨죠? 그리고 세 번째는 향이 아주 좋은 백리향입니다. 요 세 종류는요, 모두 다 아주 노즈 활동도 잘 되고요. 생명력은 뭐 말도 할 것 없고, 게다가 번식력도 아주 뛰어난 아이들입니다. 특히나 꽃잔디 백리향 같은 경우는 가지만 흙에다만 닿아도 이 아이들은 뿌리가 나지요.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아주가를 이렇게 심어 볼 건데요. 화분에 심기 전에 요 아이는 포트에서 빼서 요 흙을 좀 떼줄 건데요. 요 흙을 잘 보시면 물을 좀 머금는 물을 좀 갖고 있는 흙 종류예요. 그래서 흙을 떼주다 보니 가는 뿌리가 참 많잖아요. 그래서 가는 뿌리는 요렇게 좀 간단하게 잘라주시고 흙은 좀 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는 가는 뿌리를 손으로 뜯었는데요. 꼭 가위로 잘라주시고요. 요렇게 가는 뿌리를 약간 잘라주었을 때 요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생명력이 강해지거든요. 그리고 가는 뿌리를 잘라주었을 때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더 빠르게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아이들을 노지에 심든 화분에 심든 지금처럼 기존 흙은 좀 떼주시고 그리고 뿌리는 살짝 잘라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물 빠진 망, 그리고 가는 난석, 굵은 난석 이렇게 깔아주시고요. 저는 흙을 일반 흙과 그리고 혼합토를 3대 7로 섞어주었고요. 이렇게 흙을 채울 때는 화분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흙을 채워야 요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원래 나무를 심든 화분에 꽃을 심든 공기를 밖으로 빼줘야 하잖아요. 물을 주면서. 그래서 심을 때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멀칭 작업을 이렇게 할 건데요. 저는 가는 난석을 깔고 있는데요. 코코칩이라는 멀칭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근데 그 코코칩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에는 더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는 오늘은 정말 충분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. 심은 첫날에는요, 물을 제가 이렇게 물조리개로 물을 주고 있는데요. 여기 한 3개, 4번을 한번 채워서 정말 충분히 주시되 대신에 천천히 주어야 요 아이가 위에 흙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물이 촉촉하게 다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. 1, 2주간은 요 아이들이 뿌리가 활착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요. 요 기간에는 특히나 물을 말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아주가는요, 그늘 또는 방 그늘, 양지 모든 환경에서 정말 잘 크는 아이입니다. 생명력이 아주 강한 아이니까 한번 키워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